자, 여러분 저희 현재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왜 인천공항에 왔냐? 해외에 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왔는데, 사실 저번에 우리 라온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후쿠오카에 다녀온 적이 있냐. 왜 이렇게 고생이 나와? 은혜야? 뭐라고 말하는데? 저번에 후쿠오카를 라온이 두고 갔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라온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해외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냐? 바로 광 라온 첫 항공권. 라온이 민증 같은 거 보이잖아? 이거 도용하면 어떻게 빨리 사다. 할 말이 없네. 왜? 안 보여줄 텐데. 말이 없네. 은혜야, 얼공을 해야 된다. 이거야. 니의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못 보잖아. 무슨 표독스러운 표정이야? 표독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그 표정을 사람들도 알고 앞을 좀 달려봐야 내 표정이 이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니가 진짜 앞을 달렸어. 날아가길 원해. 무서운 여자랑 살고 있었네.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비행기에서예요. 제주도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괜찮았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괌은 거의 5시간 정도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여보, 여기 면세점 한번. 맨날 보라고 하면서 별로 어이없어. 보기만 하라고. 봐봐, 루이스 비통 보기만 해. 라온이 있어. 어? 라온이 있어. 라온, 너 닮은 사람 여기 있다. 죄송해요 팬분들, 애기잖아요. 봐주세요. 라온이가 그랬어요. 라온이가 자기 닮았다고. 라온아 거울 봐봐, 어때? 역시 박서준을 닮았다. 박서준! 예. 비행기 타러 가자. 비행기 타면 기절해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코가 왜 이렇게 낮아? 너 닮았잖아. 너 닮았잖아. 너 하기 전 도리 나가리 일색. 너는 진짜 게 무서워. 방금 이 표독스러운 표정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옆에 꼬마 친구가 축구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자리 양보해 줬거든요. 근데 요새 엄청 예의 바르고 11살인데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저번에 양양에 축제 있어가지고 잠깐 그냥 놀러 갔는데 꼬맹이 한 명이 엄청 뛰어오더니, 한 초등학교 3학년? 아 저희 허드파이 저희 형이 팬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되게 기특하다. 알겠어 기다릴게요 하고 사진 찍고 와서 갔는데, 은혜가 형이 그랬대요. 동생한테 저 멀리서부터 야 빨리 뛰어서 헌터팡 찾아와. 아 형 나 못해 이러니까 뒤질래?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너가 예의 바르다 했는데 내가 뒤에 하는 말 못 들었냐. 혹시 헌터팡 알아? 예. 헌터팡 어떻게 알아?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한 번 봤는데 재밌어. 아 진짜? 에그박사 알아? 네 예, 알아요. 정부를 알아? 네. 예. 헌터팡 정부를 에그박사 중에 누가 인기 제일 많아? 아마도 에그박사. 에그박사가 제일 많아? 그 다음 정부를 그 다음 헌터팡 이러지. 아마도. 아마도 맞아? 네 헌터팡이면 약간 좀 얼굴이 돼 있어. 닮았지?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 헌터팡이 제일 꼴찌야? 셋 중에? 아마도. 내가 꼴찌네 그러면? 아니? 귀여워 맞지? 나인 거 한 80% 확신한 거 같아. 근데 내가 꼴찌를 좋겠다 부르님 배그 박사님.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황라온을 어떻게 눕혔습니다. 얘는 퍼스트 클래스네요. 어쨌든 헌터팡은 꼴찌래요. 여보 근데 우리 계획 짠 거 하나도 없지 않아? 응. 안에서 짜는 사람 있어? 있어? 라온이가 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가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라온아 제발 정신 차려. 그러지 마. 은혜가 긴박하다는 듯 제 팔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항상 그냥 주무셨죠? 애기 나오면 절대 못 주무세요. 왜? 애기랑 놀아야 됩니다. 개 졸려요. 귀여워. 어때요 은혜야? 뭐? 해외여행 애기랑 오는 거? 솔직히 4시간이 한계였어. 나는 6시간, 7시간 가는데 못 갈 것 같아 같이. Hello, I did reservation. What's your name? 황윤성. 황윤성님? 예, 네, 맞아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 거죠? 네네. 아, 네네네. 일단 저희는 나가서 뭐 좀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정말 나 미치겠어. 미치게. 뭘? 애기랑 있으면서 찾아봐. 너는? 나는 이거 좀 준비해야지. 똥 싼대요 은혜. 은혜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땡큐. 내 똥 싼대. 어? 냄새 아파. 아 싸다. 아 어떡해? 왜? 덩어리야? 아이고 식사하시는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익숙해서 야 너 어디에 피자에 손을 담고? 땡큐. 비싸다 봐. 얼마나 한 줄 알아? 이렇게 먹고? 아니 91,000원. 장난 알지? 파스타 하나, 피자 조그만 거 하나, 음료 두 개 91,000원. 빡세다 밥 물가.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팁까지 해요. 팁이 $6.5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10,000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팁이. 어쨌든 저랑 은혜는 라온이랑 여기 조금 돌고 숙소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해외여행 끝이에요.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아기와 함께 하라면 이게 한계예요. 저랑 은혜도 옛날에는 엄청 돌아다니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리조트에서 수영장만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체력도 그렇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숙소로 가서 라온이 똥 갈게요. 라온이 좋아하는 거 한번 갈까?
아우 힘들어 씨.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은혜가 맥주를 빤대요. 맥주를 빨아야 힘이 난다고. 맥주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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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아 죽대로. 호텔에서 특이한 걸 주더라고요. 호텔에서 이거를 주던데 참 여기 어떤 호텔인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 매 사실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다 한국 사람 많나봐. 한국 사람 진짜 많이 오시고 오늘만 한 3, 40명은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3, 40명은 아닌데? 오늘 한 85명 정도 좀 알아보신 것 같아. 만근이 봐. 아니 여기 없을 때 나랑도 왔거든요. 진짜? 내 팬이라고 해요. 가끔 이렇게 은혜가 거짓말을 쳐요. 위기의식, 경각심을 아니, 가지라고. 거짓말 아니라 진짜인데 너랑 사진 찍었어. 나 이용했어. 잘하셨어요. 앞으로 많이 은혜를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싸웠어요. 괌 도착하자마자. 근데 우리의 철칙이 뭐냐면 나훈이 앞에서 싸우지 말자가 애기 낳으면서 철칙이어서. 근데 정말 계속 같이 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이유가 큰 게 아니 너가 그때 그랬잖아 하고 라훈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 되게 감정이 뒤틀린다 뭔지 알아?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 있어. 왜? 화가 끝까지 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관종이네. 애기 앞에서 할 때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너가 에에 할 때 좋은데. 왜냐면은 화가 풀렸나? 근데 저한테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에에 내 거 따줘. 혼자 못 뒤진다. 이 정도였어요. 언제 다른 거죠? 네, 웹사운드 들어보세요. 제가 불평을 말했어요, 비행기에 대해서. 거기서 전 공감을 해주길 원했는데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은혜는 공감을 바랬던 거고 저는 그 공감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토킹방에? 저희 사연이 뭐냐면요, 은혜가 공감해달라고 하는 말에 제가 공감하지 못해요. 다시 생각해봐. 다른 가족이 있었어. 우리랑 똑같이 유모차 태운 애기랑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뒤에 있었는데 너가 아무리 작게 얘기한다 해도 다 들린단 말이야. 근데 너가 갑자기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너무 쪽팔린 거야. 쪽팔렸었구나. 미안해. 거기선 안 하고 너무 미안해도 존나 안 했잖아. 요번에는 진짜 안 하겠다는 의지로 걔 정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부는 누구나 싸우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은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갑자기 욱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은혜가 먼저 욱을 해서 화를 툭 냈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제 감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툭 했냐면 한 두 번 세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공감해주겠지 하면서 또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너는 계속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세게 얘기했지만 입 찢어버린다 이러면서 오빠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자기한테 화를 낸 거니까 난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너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왜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또 들어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뭐였냐면 비행기에서 진짜 애기 재우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공감도 못해주고 저는 항상 얘가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주는데 존나 지새끼는 그거구나. 너도 너가 나한테 불평불만을 해줬던 게 있으니까 더 서운하게 근데 부부 사이에서 같이 해주면 솔직히 싸울 일이 없고. 내가 만약에 그 전제를 알았다면은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너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하라는데 내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공감해주면 되지만 즉시 공감해줄 수 있어가 사실 생각나기가 어려운 대가리 구조인 거야. 괌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싸운 거야. 그래서 이제 입구 신사대에서 나올 때까지 서로 둘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가는 데에서 너가 손을 라온이 하다가 내 손을 잡은 거야. 왜 내 손 잡아 이런 거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없어. 개짜증 나가지고 그때 다시 막 여기까지 다시 나가지고 됐다 됐다 동시새끼야.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풀기 되게 어색한 그런 감정이었어. 내가 여기서 갑자기 너한테 은혜야 미안해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내 감정이 안 다다랐던 거야. 너도 그래서 왜 내 손잡아 이러면서 장난쳤을 거야. 왜냐면 난 내가 더 화났거든. 더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 감정선이란 거야. 네가 뭔데 더라는 말을 가르치려 들어. THE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싸우죠. 먼저 풀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아니었어? 내가 호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나도 바로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짜 쫌생이거든요. 밴댕이 소갈 딱지. 동훈아 이건 빼. 아니? 반장 모습. 여러분 굿모닝. 5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왜 5시간 자고 일어나냐. 저희는 돼지이기 때문에 조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라온씨? 아침부터 서가지고 울고 불고 눈 두덩이 부은 거 봐. 뭐야 조식 웨이팅해 원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야 다들? 우리만 게을러 빠진 거야? 뷰 장난 아니네 은혜야. 조식이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괌이 진짜 먹을 게 없다고 하는 나라거든요. 맛집이 없는 관광지 중 하나가 괌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 뷔페는? 어휴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여기서 봐. 뭘 여기서 봐. 우와 바다 무슨 일이야 저거? 라온이 줘봐. 안돼 라온이 줘봐. 라온 안돼 안돼. 여기 근처에 K마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라온이 것도 살 거 있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무슨 멘트라도. 그냥 찍어주라고 했어. 멋있는 그냥, 거 담는 건 줄 알았어. 내 영상에 멋있는 건 나밖에 없어. 아니 라온이. 라온아 너 진짜 박서준이랑 똑같이 생겼다. 아 왜 하지마. 큰일 나 진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김우빈이라고 했습니다. 라온이 욕할 거면 차라리 제 욕을 하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박서준을 얘기한 김은혜를 욕하십시오. 저를 욕하십시오. 그냥 황라온을 욕하십시오. 얘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 욕은 참아도 내 욕은 못 참아. 저희는 K마트 가고 있는데 괌은 렌트를 안 하면 어렵대요 돌아다니기가. 그리고 택시비가 정말 비싸대. 비싸. 그래서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도 근데 싸진 않아요. 한 9만원? 4일 빌렸잖아? 그러면 택시비가 더 싼 거 아니야?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남부 투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택시비보다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싸라고 해야죠. 아 이게 더 싸. 애기 낳고 제가 이래요. 너가 낳았냐? 야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낳아서 엄마 기억력이 진짜 나빠진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나빠졌어. 그만큼 울어. 제가 육아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드리리링 끝. 아빠 욕해. 잘라. 브이넥 수준이 아닌 거 아니야? 가슴 크면 브이넥이야. 여보는 그러면은? 나는 완전 브이넥. 나는 거의 목티지 목티. 여기 뭐 엄청 먹고. 여기 그거. 엄청 많다니까요. 내가 뭐 브이넥 하나 사. 아 나는 목티 돼가지고 쫄려가지고 못 사. 가슴이 얼마나 크면 목티가 되는 건데. 가슴이 이렇게 커야 되는 건데. 라온아 이거 봐봐. 너 선배님이셔. 너도 이제 이렇게 들고 하는 거야. 이거 봐봐. 떡잎이 달랐구나 역시. 관종 엄마 아빠한테. 관종 아빠지. 관종이 나올 줄 알았어. 어 진짜 좋아. 그거 봐 좋아하잖아. 형 좋아하잖아. 다른 거 저도 좋아요. 다른 거 줘보자 그러면. 이런 거 좋다. 이거 봐봐. 봐봐. 됐어 너 유튜브 하지마. 유튜브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여기 구찌가 있어. 어? 특산품이래. 밤 특산품이래? 아니야 아니야 특산품 아니야. 소문 잘못 났어. 여기 특산품 땅콩이랑 마카다미아 이런 거. 근데 뭔가 색깔이 휴양지라운지 화려하지? 근데 나는 아니야? 어. 정말 다행이다. 저 이제 수영장 갈 건데 라온이 변신! 변신! 개귀엽네. 가자 수영하러. 렛츠고! 좋다 은혜야. 엄청 넓네. 재밌어? 얘 발 무서워서 오므리고 있어. 어때? 내 수영. 봐봐. 진짜 못하는데? 라온이 엉덩이 봐봐. 귀여워. 겁먹어가지고 무릎 다 꿇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여보 나 이거 타고 올게. 바다로 갑니다 이제. 바로 앞에 바다예요. 라온아 셀카. 라온아 여기 봐야지. 정신을 못 차리네. 라온이가 요새 꼰티 부린다고 물이랑 이런 거 다 뱉는데요. 와 줄줄매네. 애교 부린 얼굴이 제일 못생긴 얼굴이면 괜찮은 거야? 라온이 잉크. 제이 못생겼어. 이야 개맛있게 좋게 질이죠. 얼른 빨리 먹어볼게요. 예스 예스 소리하라. 여보 진짜 좋아요 많이 미쳤는데? 여보 라온이 졸리다 빨리 먹어요. 아이랑 놀러 오면 이렇습니다. 졸리면 짜증을 엄청 내가지고 빨리 퍼먹고 들어가야 돼. 진짜 퍼먹는 건 나야. 진짜 미친년이 팍팍 퍼먹어야 돼. 라온아 거의 다 와서 조금만 기다려. 올라가서 자자. 가자 저희도 좀 쉴게요. 라삭라삭 안돼.
여러분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저희가 5월 1일에 결혼기념일이어서 해외에 라온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은혜한테 명품 하나 사주려고. 은혜야 진짜요? 어 진짜로 육아 같은 거 너무 고생하고 여기 구찌가 특산품이라고 하니 여기 앞에 티 갤러리아라고 명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골라봐 은혜야. 진짜야? 진짜 나 카드도 챙겨왔어. 한도는 어디까지 정하고 싶어? 아직 대답하지 마.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야. 엄마가 너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야. 한도는 얼마까지 정하고 싶은데? 3? 엄마들이 몇 대 맞을 거야 해서 한 대요 하면 괘씸하잖아요. 방금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 기념일이나 뭐 우리 둘이 결혼한 거를 기념하는 거니까 나도 혹시 뭐가 있나? 너도 있는데 너는 한도 한 50까지 돼. 너 카드로 하는 거야? 은혜가 저 50 이렇게 사주는 거 처음이거든요. 내 가장 큰 명품 뭔 줄 알아? 라삭이죠. 이 반바지 라삭 반바지입니다. 한 번만 잡아줘. 이게 50만원짜리야 내 인건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8,000원 거 8,000원 라온 아니야. 라삭 반바지입니다. 아주 편하게 센치하게 나와가지고요. 명품보다 라삭이죠.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구경해봐요. 그냥 들어가서 봐봐. 아니 아니 내가 들어가 볼게. 먼저 일로 와. 아니 한번 봐봐. 일로 와서 뭐라고. 나훈아 디스카운트라고 했죠. 디스카운트. 미안해 아빠가 널 팔아먹어서. 마음에 든 게 없어? 그럼 안 사는 게 맞긴 해. 에르메스로 가봐. 나훈아 엄마가 살 거 있으면 외쳐라. 디스카운트. 구멍이 많이 없어? 여기는 그거다 예약하고. 아 그런 거야? 이게 4,260만 원이란 거 아니지? 저거는 6,600 맞나? 비싸 보이고 더 높게 숫자가 측정됐어. 미쳤네. 근데 이 귀걸이 뭔데? 이거 1억 520. 진짜야? 나 빨리 가. 공황장일 것 같아. 야 홍라운 나와. 갇혀있어 나와. 똥가이 생겼는데? 라온아 봐봐. 똑같네. 안 사는 거야 오늘. 그래서 이따 내려가다가 굿즈 볼 거야. 알겠어. 제발 거기도 마음에 드는 거 없게. 여긴가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게. 가장 싼 거 먼저 물어볼까? 아니 장난이야. 우선 저게 제일 5만원 뭐가? 재키 컬렉션. 재키가 만든 컬렉션이래. 아니야 너 알아? 몰라. 모르잖아 너도. 뭐뭐 아 해봐. 내봐 블랙 재키. 신상을 골랐네 또. 낯설다 은혜야. 너 명품가에서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이렇게 같이 와서 사주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게 낫긴 한데. Can you speak Korean? 아 그래서 잘 하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이거 두 개에 100만 원 차이. 네가 알아서 결정해. 저건 어때? 이거? 이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신상이야. 이것도 신상이야. 하여튼 뭐 나쁘진 않네. This collection zipper. 너 이건 별로지? 이거 블랙 있어. 근데 이게 낫지. How much this? 1,600 릴립. 어 이게 통한다고? 먹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모르겠다. 아, 여보 얼굴에 근데 이게 더 낫긴 해. 어? 선생님은 어떻게? If you want use daily. Daily anniversary. Yeah, I think the daily. You know, 더 비싼 만큼. Jackie. Jackie Chan. 그거 해. 이거 곰팡이 분들이 사주는 거야. 그냥. 곰팡이 분들이 우리 영상 봐주셔서 곰팡이 분들이 사주는 거야. 곰팡이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살 거야? 아니면 제키찬 살 거야? 저거로 가? 군말 없이 가? 저거보단 낫다. 저건 좀 빡세요. 그냥. 저거 너 잘 안 맬 거야. 그리고 담배 넣기도 저게 딱이야. 아이씨 진짜 조용히 좀. It's a you. Thank you. I'm sorry. He's blood Jackie Chan. Okay, okay. 네. 예예. 잠시만요, 어찌나. 꼬리 마가리 3초. 네 거다 이제. 네. 확인해봐. 혹시 몰라. So cute. Who is the similar? Eyes is you. Face should be. 눈이 나를 나는 너라고 생각하네 그냥. He get so tough. Give me five. 어쩌다 졌어.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또 오라 또. 또 안 와. 야 너 멋있어 보이네. 내일도 들고 다녀. 여러분 그래도 진짜 은혜한테 많이 못 사줘가지고 이거 진짜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해서 은혜 사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들어가자. 다 했으면은 저기 조금만 가보자.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거 좀 들고 자랑해야 되겠다. 가자 가자. 사줄만 나네. 곰팡이분들도 사줄만 나실 거야. 맞아. 감사합니다. 내가 기분 좋네. 나와서. 어깨 개 올라가. 나 이러고 좀 걸을게. 그래도 돼? 오늘 안 창피? 창피 하다고? 아직 환불 돼. 영수증 다 있어. 박스도 안 뜯었어. 나한테 뭐 사도 돼. 체념한 듯한 고개 끄는. 아니 얼마까지 된다 했지? 50만 원? 30만 원.
50이었잖아. 너 스케줄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너가 4일도 비우잖아. 그럼 10만원씩 뺄까? 10만원. 10만원짜리 살 수 있어. 저는 내일 쇼핑하러 갈게요. 쇼핑하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아, 참 질문. 30만원치 하나야? 아니면 30만원치 여러 개 사도 돼? 여러 개. 그러면 내일 거기서 8만원짜리 랜턴 사가지고 밤에 해를 쏘려고 돼? 안 되지, 씨. 내일 30만원치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아삭마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때, 엄마? 너 엄마 봐봐. 어리지 가면 엄마 이거 메고서 가거든? 어리지 걸어서 30초 되면 쓰는 그걸 메고 가. 이렇게 추리 입고. 네 분에 여기서 꺼내가지고. 라온이 한번 메봐. 안 돼, 보기만 해. 나빴어. 은혜가 이만큼 리액션을 해줬는데 나도 오늘 30만원치 사고 내가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는지 잘 봐. 넌 300만원치를 사주고 싶을 거야 아마. 불쌍하다 근데 뭐. 그럼 애초에 300만원치 사주든가. 저희가 이제 아울렛에 가기 전에 먼저 남부 투어를 할 겁니다. 이게 그래야 렌트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 전에 지금 라온이가 하도 찡찡대가지고 이렇게 업었는데 지금 어때 표정? 무 표정. 바로 여기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를 깔아야 돼요. 성훈아 이 비트 지금 깔아. 이렇게 계속 그냥 깔아주면 돼. 이렇게 들어왔나? 아나시비 대신을 니 그가 말리 보면 니 그가 말리 보면 시 그가 말리 보면 동 그가 말리 보면 나라 걸리 머리. 오늘도 헌터팡을 리를 한다. 늘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 첫 번째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괌의 여행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솔레드 요새. 이야 죽인다 은혜야 죽여. 우리 셋이 못 찍나? 아 예스 예스 땡큐. 땡큐 땡큐. 다음 목적지 가볼까? 이거 보려고 40분 달려온 거야. 괜찮아? 어. 그렇겠지 운전 내가 있으니까. CJ 뭐지? 어? 돌고래래 돌고래 뛰어. 맨시리 오 은혜야 저기 봐봐 저기 나왔다 보여? 우와 우와 진짜 많아. 땡큐 쩌맛. 여러분 다음 목적지는 에메랄드 베리라고 이렇게 쭉 아주 예쁜 길인데 거기도 봐봐 엄청 많지. 얘 봐봐 맛있는 거 천국이야. 진짜 희한하게 생겼다. 저 무슨 맛일까? 여보 예쁘게 찍어. 섹시해? 안 섹시해 이상해.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스테이크지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웨이팅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웨이팅 걸어놨는데 이름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헌터라고 한 게 좀 창피해서 크리스라고 했어 그냥. 크리스는 근데 거의 저 사람 웃지 않았어? 크리스? 약간 이 정도. 예, 예스. 나도 한번 저렇지. 너 영어 이름 하면 뭘로 할 거야? 난 마야지. 넌 마야야? 근데 What's your name? 마야. 이름 어떻게? 샤? 싫어 한다고. 라온이 이거 조금 줘보자. 라온아. 이게 뭐야? 이게 롱홀 스테이크. 맛있게 드세요 은혜씨. 라삭 신상치를 입고 있네요. 영상이 올라갈 때 좀 품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너무 빨리. 개맛있다. 개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게요. 라삭 라삭. 이번 목적지는 프리미어 아울렛입니다. 오늘 여기서 30만원치를 골고루 다 살거야. 아 지금 안가져. 개소리 하지마. 우와 이거 사탕인가봐 은혜야. 똥이야. 아 곤다. 아이고 애구멍이다. 여기야 내가 말한대 은혜야. 로스 여기 우선 여기 먼저 어디? 여기 가까이 이렇게 로스 먼저 가. 어디서 껴들어. 내 진행할 때 껴들지 말겠어? 너 끝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너무 강아지 같은데. 여기에 내가 오늘 살 게 다 안 담길 것 같은데 괜찮겠어? 헬로와 포칭. 이거 뭐 기능 있어? 오 배트맨 차았지. 개멋있는데? 이거 지려. 조명은 별로거든. 달리는 거 보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보 소리 지르지. 아니야 얘 봐봐 손 가잖아. 이거 봐봐 맞지? 여보 상마이가 많이 물어뜯어도 버틸만한. 우와 이거 봐봐 너무 귀엽다. 그 기어 뭐예요? 대가리 뜯길 텐데. 이건 잘 안 뜯길 거. 그거 해 그러면. 그래. 오케이 상마이도 끝. 그냥 너 팬티 떨어졌어. 아이고 너무 아이고 머니나. 여보 카드는? 내 카드? 왜 너 카드 나한테 안 주고 줄만 내가 서 있는 거야. 알았어 줄게. 내가 산 거는 뭐인 줄 알아? 칼이 끝이야. 그럼 너가 그냥 내 한국에서 사줄게. 그게 낫지 않아? 아니야 나가서 또 다른 매장들 있을 거야. 알았어. 나가서 너 뒤졌어. 여러분 장소 이동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3일 전에 여기서 일본에서 유명한 돈키호테가 괌에 오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지금 여기도 차가 어마무시합니다. 들어가서 은혜 잔고 털어볼게요. 성인용품 살래? 성인용품을 사자고 오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제가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시그널 좀 받아주세요.
냅다 욕을 해버리네. 라온이 잔다고. 시그널 오늘 받아 말어? 됐어. 일본 동키랑은 좀 다르다 맞지? 미국형 동키. 미국형 동키네 완전 진짜. 여러분 여기서 뭘 살라고 했거든요. 지금 줄 보세요. 이거 못 사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과 없는 쇼핑을 끝으로 들어왔습니다. 라온이가 배고파서 사실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 잘 먹죠. 일단 밥 먼저 다 먹일게요 여러분. 해외여행 진짜 쉽지 않네요. 아기랑 해외여행 날씨도 너무 덥고. 다음에 좀 추운 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난 거 아니에요. 밥 일단 먼저 먹일게요. 라상라상. 여러분 라온이가 아빠를 잘 안 했었는데 지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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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라온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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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줘. 아니었잖아. 아빠 아빠 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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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빠 아빠 했다. 해외 데리고 오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해외 데리고 오니까 이 녀석이 신나가지고 아빠 아빠 거리네요. 또 다른 데도 가자. 구라야 사실 너무 힘들어. 여보 너 방전이야? 어디서 개수작이 안 사주려고. 은혜가 체가 많이 했는데 넌 뒤졌어. 내가 왜 카메라 켜는 줄 알아? 넌 맨날 동남아 가서 나만 아프다고 맨날 네 몸짤 걸려요 이러면서 했는데 너 지금 어? 아 아파. 너무 아파. 이거 체한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야지.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너무 쳐다보지 마. 무서우니까. 나도 알아. 은혜야 토해하자. 라온아 엄마는 너 돌보면서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토하러 갔어. 나중에 엄마 잘해 알았지? 다시 잘 안 해도 돼. 너 그냥 안 아픈 것만으로 엄마 아빠는 다행이야. 엄마는 아빠가 케어할게 알겠지? 근데 여보 괜찮아? 눈 봐라 야. 일단 가서 약 먹고 좀 누워있어 여보. 내가 라온이 볼게. 라온이 까꿍. 잘 잤어? 엄마는 괜찮아져가지고 조식 먹으러 간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요. 내일 저희가 한 11시에 체크인하고 바로 공항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오늘은 조금 쉬겠습니다. 쉬고 내일. 선물 사기. 아 선물 사야 된다. 고기도 있네. 갈비탕 먹어야 되나? 내가 시원하게. 여보 이거 거의 식폭행인데? 밥이 많네? 세 공기야 거의. 내가 갈비탕 볼래? 이런 갈비탕이 어딨어. 해자야 해자.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맛이죠. 후베르. 오? 야 개맛있는데 그냥 이거? 맛있으니까 다 먹고 지울게요. 라삭라삭. 봐봐 라온아 잘생긴 네 모습을 봐. 룬나 멋있다. 잘생겼지 너. 당연하지 아빠 닮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라온이 첫 해외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셋이 해외여행 안 갈 것 같고요. 라온이 어디 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살은 돼야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 한 6살은 돼야 갈 것 같지? 아니 한 3살? 힘들었어? 아 괜찮았어. 비행기가 난 제일 문제였고. 맞아. 그래서 둘이 갈 거야 셋이 갈 거야? 난 둘이. 나도 둘이. 안녕. 안녕.